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저 거기 여러분 그 요약집 20페이지에 거기 그지? 20페이지에 거기 5번에 그 허위 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행위,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무슨 표시와? 허위 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그지?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저번 주에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의사표시인데, 그지? 의사표시인데, 요 불일치에 몇 개 있노? 세 개 있잖아, 그지? 비진이, 그지? 통정, 차고, 그지? 그럼 요, 여러분, 비진이는, 일단 만약에 비진이면, 그지?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유효다, 그지? 근데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다? 무효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진이에서는 잘 나오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주기로 마음을 먹고 의사표, 정의 의사표시했다. 다시,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주기로 마음을 먹고 정의 의사표시했다. 거기서 뭐가 중요하노? 그렇지. 주기로 마음을 먹고 이게 중요하다.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별 볼일 없다. 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 다음 뭐 의사표시했다. 그건 뭐로? 진이. 그치? 뭐로? 진이.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거. 그 다음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했다. 그것도 뭐? 진이. 그지? 그거 잘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명의대여 하면은 그것도 뭐다? 진이. 그지? 근데 명의대여에서는 양해 하면 뭐다? 통정. 그지? 그런 거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만약에 근데 이제 인사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건 무슨 진이다? 비진인데, 만약에 인사권자도 알고 있으니까, 뭐 유효, 무효, 무효. 그지? 뭐, 그런 것들, 그지? 기억하고. 그 다음, 비진이에서 잘 나오는 거는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래 대리에서 나오는데, 그지? 대리권 남용은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노? 배임, 횡령,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 세 개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뭐? 배임, 횡령,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나오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고. 이런 건 누구에서 결정한다? 결국? 상대방. 그치? 이거 107조 적용한다. 그치? 그거 기억하면 된다. 그거 기억하면 되고. 통정은 무효인데, 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치? 무슨 제3자? 선의의. 그래서 여러분 딱 이게 그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부터는 그 안에 쟁점이 뭐가 있는가. 그치? 그럼 통정에서는 뭐가, 통정은 서로 짜고서 가장 양도, 그지? 무슨 양도? 가장 양도는 뭘 가장 양다로 하노? 가장, 가짜로. 그래서 만약에 통정에서 제일 핵심은 무슨 짜로? 그렇지. 진짜로 의사표시가 전혀 없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갑과 을이 가장 양도에 났다. 유효, 무효, 무효. 그지? 와, 무효,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어서. 그럼 갑은 언제든지 말소하거나, 부동산 같으면 말소하거나 무슨 명예회복으로? 진정명예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근데 갑이 찾아오기 전에 누가? 을이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병에게 처분했다. 그럼 원래는 오리지널은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도 뭐 무효 돼야 되는데, 요 이제 그 107, 108조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그 특별 규정이지. 그걸 무슨 안전, 거래 안전 규정에서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치? 맞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제3자에 해당하는 것, 안 하는 것,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요거 이제 저번주에 끝날 때 제가 이야기한 거, 요거, 당사자가, 야, 우리가 무효니까 너도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누가? 제3자가, 선의 제3자가, 주어. 선의 제3자가, 주어. 선의 제3자가, 나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 라고 할 수는 있다. 그 다음 또,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자기가, 좋다, 하겠다, 인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누구는 무효가 되고 싶지 않은데, 선의 제3자는 무효가 되고 싶지 않은데,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했을 때는 무효가 될 수는 없지만, 거꾸로 누가 주체가 되어서, 선의의 제3자가 주체가 되어서 유효 안 하고 무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저번주에 그거까지 했다. 그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제3자는 새로운 무슨은? 새로운 그래서 기존 앞서 이전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그 다음에 뭐 손해배상 추심 채권자 채무자 이런 말로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조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여기서 양해하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그런 정도 기억이 하면 비슷한 거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지금 그 뭐냐면은 진짜로 만약에 의사표시가 있으면은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다. 그럼 이거는 통정이 아니지. 그 어떤 경이냐면은 은의경이 신탁행위, 추심행위, 양도담보, 요런 게 있다. 요 네 개는 조금 의사표시가 있단 말이지. 그럼 자, 요 신탁, 요 앞으로, 무슨 탁? 무슨 탁? 무슨 탁? 신탁, 그지? 신탁은 뭐 하는 게 신탁이고? 맡겨놓는 거지. 맡겨놓는데 그냥 뜻은 맡겨놓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항상 이전. 맡겨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이전. 그래서 여러분 신탁하면 머릿속에 무슨 전?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갑의 집을 을에게 신탁한다. 그지? 무슨 탁? 신탁. 맡기는 사람을 뭐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 수탁자인데 만약에 부동산 같으면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한대. 예? 누가 앞으로 등기? 을 수탁자 앞으로 그 법률상으로 소유자다. 근데 자기들끼리에서는 누가 소유자지만 아.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신탁일 때 명의신탁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탁일 때는 정상적인 신탁이 있다 없다? 있다. 명의신탁 생각하면 안 된대. 이게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할 때만 무효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만 해야지 자꾸만 자기가 막 자 어쨌든 무슨 탁했다? 신탁했다.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한다. 이게 그럼 등기부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 수탁자. 법률상 누가 소유자? 수탁자. 기준을 안 잡으면 이제 개판되는 거지. 법률상으로는 하면 제3자와의 관계를 가리키거든. 법률적인 제3자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됐습니까? 근데 내부적으로는 하면 자기들끼리에서 누가 소유자? 신탁자. 그래서 만약에 수탁자가 처분했다, 누가,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지? 그럼 법률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수탁. 그럼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데 제3자가 침해했을 때도 수탁자는 직접 물권적 채권 소유자로서? 그럼 신탁자는 직접 안 되고 수탁자를 뭐해요? 대위하여. 그 다음 또 신탁자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돼 있을 때는 신탁자는 자기가, 자기 거니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 줄 때도 뭐 이전. 찾아올 때도 뭐
이전. 그래서 신탁이라는 말 안에는 무조건 이전이, 그냥 여러분 그냥 신탁하면 무효인 신, 무효의 신탁을 이야기하나 유효의 신탁을 이야기. 그렇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머릿속에서 막 명의신탁 생각하고 하면 이거 이제 개판돼 보는 거지. 신탁은 무효인 신탁도 있고 뭐 유효인 명의신탁은 실명법에서 못 하고 와야 되게. 그거는 특별법이지. 특별법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트라? 엑스트라. 엑스트라는 말 한마디 못 할 때도 있지. 행인 3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행인 1, 행인 2, 행인 3 다 다르다. 근데 행인 1은 행인 3에서 승진해야 행인 1로 간다. 행인 1은 말을 한마디라도 하거든. 아이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 뭐 행인 1, 행인 3은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딱 지나가면 뭐 행인 3 이렇대. 그거 진짜 그 영화 그 배역 받을 때도 그럼 이제 행인 3에서 나중에 이제 승진하면은 조금 잘한다 마음에 들면 뭐로 올라온다? 행인 1로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 말 한마디 하거든 지나가면서 에이 기분 나빠 이거 하면 에이 더러워 이렇게 하면 뭐 행인 1, 말 안 하고 지나가면 뭐 행인 3 이렇게 하지. 그게 엑스트라다 말이지. 그래서 그냥 신탁하면 무슨 진할 신탁 올인할 신탁으로서 유효무효 유효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신탁 안에는 신탁하면 무조건 뭐 이전, 뭐를 위해서 이전, 신탁을 위해서 이전 하고 또 찾아올 수도, 아직 만약에 수탁자가 처분하지 않고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면 신탁자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 신탁을 뭐 하고 해제하고 이전, 말소가 아니고 이전이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탁이라는 말 안에는 뭐 한다? 이전하는데 의사 있다 없다? 있다. 뭐를 위해서? 신탁을 위해서. 그치? 그럼 추심도 마찬가지다. 추심도 그럼 내 대신 너가 가서 권리 행사해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내 권리를 이전해야 된다. 어? 내 권리를 뭐 한다? 이전. 그럼 여러분 추심회사는 내가 만약에 LG카드를 연체했단 말이지. LG카드를 연체했다. 그럼 나는 지금 돈 그 썼으니까 채무자잖아요. 그지? LG카드는 회사 채권자잖아요. 그지? LG카드에서 돈 내라고 전화 옵니까? 추심회사에서 전화 옵니까? 추심회사에서 전화 온다. LG카드에서, 카드에서 전화 안 온다. 그럼 LG카드가 요 채권만 행사하게끔 뭐 추심회사에, 무슨 회사에? 추심회사에 LG카드가 전부 다 채권을 이전한다. 어떻게 한다? 이전한. 그럼 이 추심회사가 뭐 하세요? 돈 갚으세요.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 추심회사는 주로 신용정보회사 이런 거. 그럼 추심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전? 추심을 위해서 권리를 이전한다.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치. 이것도 담보를 위해서 이전하는 거지. 다. 근데 하는데, 여러분은 무조건 이전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진짜로 있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누가 소유자? 채무자가 소유자지. 1억 빌리고, 돈 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저당권 설정해야 정상이지. 근데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너 그 집 내 앞으로 미리 무슨 권 이전해놔라. 소유권 이전해놔라. 이걸 무슨 담보? 양도 담보.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있다. 뭐를 위해서 이전? 그렇지. 담보. 요거는 뭐 추심. 요거는 뭐 신탁. 그렇지.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목적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약간 바꿔야지. 이전하면 무조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100% 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는 것만 이전이가 아니라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전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거고. 그러면 이제 은익행위는 무슨 행위는? 은익 행위는, 자, 갑의 집을 누가 이게? 을에게, 뭐, 이전한다. 의사 있다 없다? 있다. 뭐로 이전? 정여로. 정여, 의사 있고, 일단은 뭐, 을 앞으로 뭐 해야지? 등기, 그지? 그러면 의사 있고, 의사 있는 상태에서 등기,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 을. 이렇게 되는데 이 정려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이 많이. 그래서 등기할 때 그냥 서류를 꾸밀 때만 뭐로? 매매로. 매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등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전할 생각 있고 등기했다. 일단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누가 소유자? 을. 을이 소유자니까 뒤 사람은 병은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고. 근데 이제 요건 나 잘 나온다.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구? 확정적으로 누구? 을. 확정적으로 누구? 을. 그럼 을이 소유자면 뒤에 병은 뭘? 유효. 뭘지라도 악일지나. 근데 이제 진짜 의사표시를 진짜 요 정연은 물으면 은익행위다 이런다. 진짜 의사표시가 은익행위다 이게. 그럼 은익행위로서 그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럼 이제 서류를 꾸밀 때 뭐로 꾸몄노? 매매로 꾸몄지. 이걸 이제 통정의 표시로서, 통정의 표시로서 뭐로 한다? 무효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그대로 나오거든. 작년에도 나왔는데, 이제 얼마든지 또 나온다. 그럼 요거는 만약에 정려로 등계해야 되는데 뭐로? 매매로 등계했을 때 일단은 소유자 하면 누가 소유자? 을. 정여 하면 그대로 뭐? 유효. 매매 하면 뭐? 무효. 누가 소유자? 을.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뭘지나 또 악일지라도 유효. 그게 지금 그 밑에 은익행위. 은익행위, 신탁행위 그런 게 있다.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통정에서는 자, 통정에서는 딱 포인트가 무슨 자? 제3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저번주에 했죠, 그지? 했잖아요. 제3자 하고 그 다음 뭐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는데,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진짜 의사표시가 있는데, 진짜 의사표시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있는 거 어느 거? 은익, 신탁, 주심, 양도. 근데 만약에 자, 가장 양도해놨다. 또 중요하지. 을에게 가장 양도해놨는데 무효. 왜?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어서 무효.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야,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그냥 너가 화끈하게 무슨 케이 오케이 하면 언제부터? 그때 요걸 뭐라노? 무효행위 주인. 꼭 기억해야 된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치? 그럼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걸 무슨 행위 주인? 무효행위 주인. 그럼 언제부터 유효? 진짜 의사표시는 그때부터인데, 이제 시점을, 야, 요거는 그대로 무효로 있고, 단지 시점을 내가 가지고 왔을 때부터 유효로 하자 하면은, 소급하기로 하는, 원칙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소급하기로 하는 약정하면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꼭 기억한다. 그걸 채권적으로 그거까지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차고 간다, 이게. 무슨 호? 차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차고는 그지? 이건 차고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잘 봐라. 갑이 을에게 맘먹은 것도 비, 표시도 뭐 비. 그러면 그대로 일단은 효과는 뭐로 효과 발생? 비. 근데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처음에는 효과 그대로 뭐다? 유효. 뭐로 유효? B로 유효. 나중에 뒤에 야 A라고 해야 될 걸 뒤에 왜 알았을까? 왜 틀리게 했을까?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비진의와 통정의 공통점은 표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자면 표자가 무슨 거? 알고. 이게 뭐 공통점이지만 요거는 아예 표자가 일치, 처음에는 실질적으로는 불일치인데 처음에 표자가 불일치를 뭐 하고 모르고 하면 뭐 차고지, 그지? 됐습니까? 차고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취소하면 누가 유리하노? 표자. 표자가 유리하지, 그지?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겠노? 표자가, 차고가 있으면 입증. 그래서 항상 앞으로 입증 책임하면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자, 근데 그러면 요 중요한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중요 차고 입증 책임 누구? 표자.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자. 그지? 그럼 표자가 중요 부분의 차고를 가지고 딱 취소하려고 하니까 취소하면은 누구는 좋지만
효자는 좋지만 누구는 분리, 상대방은 될 수 있으면 뭐 되지 않도록, 취소되지 않도록, 이거 하는 거는 누가 입증? 상대방. 그러면 중요 차후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또 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그럼 취소를 저지하려면은 요런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 입증 책임 누구? 상대방. 이렇게 몇 단계 구조? 2단계지. 그러면 자, 1차적으로 누가 입증하고 표자가 중요 부분을 입증해서 딱 취소하는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취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취소를 막으려면은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럼 시험에서는 중대한 과실은 뭘 가지고 내놓? 공부 좀 해라. 저번에 했잖아요. 뭐 대장, 관청, 등기부에 알아보지 않고 나오면 중과실이 있는 거다. 금방 뭐래도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뭐 대장, 등기부, 관청. 다시 뭐 대장, 등기부, 관청. 다시 대장, 등기부, 관청. 알아보지 않고 하면 이건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예를 들면 뭐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뭐 관청이 알아보지 않고 근데 나중에 뭐 토지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 이미 판명되었다 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무슨 과실이 있어도. 아니 뭐 중요 부분일지라도. 건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 뭐 관청이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나오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원래는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 중대한 과실은 뭐라는 단어를 꼭 내냐면은 뭐 대장, 등기부, 무슨청, 관청. 이거 나오면은 뭐 무슨 알아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민법에는 딱 두 개만 중요하면서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실이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이 판례는 하나 더 요구한다. 판례는 무슨 방위? 판례는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했는데, 예?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손해가 발생. 이걸 다른 말로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그러면 아무리 중요일지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유리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양도소득세. 금방 뭐랬노? 양도소득세 이제 매수인하고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고 싸게 팔았다마니. 근데 나중에 한 6개월 후에 자기들이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럼 매도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양도소득세 차고 잘 나온다.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그 더 나온 양도소득세 누가 내겠다? 매수인이 내겠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진의에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요 기본적인 요건은 세 개. 자, 잘 보라. 중요 차오면서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이렇게 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습니까? 요 기본, 요건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세 개. 104조 경솔공방 무경험 현재의 불균형 4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런 요건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읽어갖고 이게 개뿔이다. 요건은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세계하고. 그럼 이렇게 취소했을 때, 취소하면은 누구는 좋지만 빨리,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불리, 상대방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지?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요건 되면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차고는 전적으로 완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고? 표의자. 그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단 말이지. 그러면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하면은 을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하노?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을에게 무슨 부분이 착오가 있으면, 중요 부분이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요거 지금 몇 개 했노? 몇 개 했노? 다섯 개. 기억해야 된다고. 기본 요건 몇 개? 세 개. 천일생. 근데 여러분 시험 합격하고라 하면은 다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은 몇 개 몇 개 그게 굉장히 몇 개 몇 개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게. 기본 요건 몇 개? 세 개. 그다음 뭐 손해 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몇 개고? 다섯 개지. 그다음에 아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 하는데? 취소 못 하는데, 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저번 주에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하나여가 나오면 몇 개가 와야 되노? 두 개. 하나여가 없으면 몇 개도 맞고, 한 개도 맞고 두 개도 맞고, 맞습니까? 꼭 기억했는데 그게 기본이거든. 하나여가 없으면 몇 개도 맞고, 이거 아까 비진이 알았거나 알 수 있대, 어?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무효 이러잖아, 그지? 예? 근데 알았을 경우에 뭐 무효, 알 수 있었을 때 뭐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무효. 하나여가 없으면 한 개도 되고 몇 개도 되고 두 개. 근데 하나여 나오면 한 개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 하면 OX, X. 하나여가 나오면 반드시 몇 개가 나와야지? 두 개 모두가 나와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항상 취소 못한다. OX, X. 뭐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다음부터 국어로 가는 거지. 민법은 내용 알은 내용.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인터넷 보면 선생님 민법 어려워요. 딱 그 사람은 한 게 간단. 나는 국어를 잘 못해요. 그 말하고 똑같아.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완전히 개판되는 거지. 개판되는 거 왜? 아 이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고 딱 기억해놨는데 어떤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보면 무슨 방이 알고? 그렇지. 아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개판되는 거지. 뭐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뭐도 돼야 되고? 국어. 자, 공부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무슨 템이 돼야 되고, 시스템. 두 번째, 빨리, 요건. 국어는 맨 끝이다. 첫 번째는 뭐, 시스템.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쟁점. 요건과 쟁점은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다. 이게 공부할 때는 시스템.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려면은 뭐, 요건, 쟁점. 그 다음 뭐 맨 마지막에 막판이 끝판이 뭐 국어. 그렇게 돼야 민법은 맞출 수 있대. 예. 지금 됐습니까? 그럼 지금 기본 쟁점 요건, 기본 요건 몇 개? 세 개. 손해배상 손해배상 만약에 이렇게 취소해갖고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네. 기억해야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섯. 여섯 번째,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는데? 취소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중요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딱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나오면은 잘 이상한 거 나오면은 모르겠다 무슨 부분이다, 중요 부분이다 이러면 된다. 뭐? 모르겠다, 안 배운 건다, 이상하다, 뭐 중요 부분이다 생각해보면 되거든. 그럼 중요 부분 아닌 거가 잘 나오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한 개만 딱 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에 관한 차고 뭐에 관한 차고? 사람에 관한.
근데 매매에서는 사람에 관한 차고 중요 부분 아니다. 매매는 물건 돈. 어디에 중점이 있다? 물건 돈.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갑한테는 난 팔기 싫어. 난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는데 갑은 안 팔아. 왜? 갑하고 우리 집안은 원수 집안이야. 그래서 내가 돈을 받고 누군 줄 알고? 갑인 줄, 아니, 어린 줄 알고 팔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더라? 갑이더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돈 받고 물건과 돈에 중점이 있는 거지. 사람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 매매는.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뭐, 매도인에 관한 차고, 매수인에 관한 차고, 원칙 중요 부분 아니다. 근데 무상인 경우, 정여. 정여는 사람, 내가 갑이 참, 내 공부할 때, 남들은 다 나를 그냥, 개무시하고, 무슨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하는데 참, 이 갑은, 나를 참 믿어주고 나에 대한 항상 그 신념을 알아주고 해서 너는 이번에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항상 용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로또가 됐단 말이지. 뭐가 됐다? 로또. 그래서 갑한테 자동차 한 개 사줬다. 누군 줄 알고? 갑인 줄 알고 줬는데 가장 나를 비난한 누구? 어리더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 정리에서는 그 정도로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되냐면은, 중요 부분이 아닌 거. 동기. 요 동기상의 차고, 예? 요 동기는 자기 혼자만 차고거든. 자기 혼자 마음을 먹고 했는데, 예? 그냥 동기하면은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그럼 누가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있다. 그런 경우는 뭐 중요 차후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유발된 동기. 그지?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누구 때문에 유발됐다는 말은 누구 때문에 시작? 상대방.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지. 그럼 유발된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중요, 차고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유발된 동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상대방의 사기로 차고에 빠졌다. 그런 경우는 뭐, 유발된 거나 마찬가지지. 누구의 사기로? 그런 경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요거, 가지고 잘 내고, 그냥, 동기 하면 뭐 중요 아닌데 뭐가 되고 동기는 꼭 뭐 표시되고 알려지거나 뭐 유발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동기뿐만 아니라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넓이. 그지? 그럼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자고 숫자하고 관계되는 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 물건의 성질.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 다음 또 중요 부분으로서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것은 위치, 경계, 현황 됐습니까? 뭐 법률행위, 목적물의 동일성 뭐 이런 것들, 목적물의 뭐 동일성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의 차고? 중요 부분의 차고다.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면서 그 다음 여러분 책 한번 보면 21페이지에 자 원칙 동기의 차원법 갑니다. 2번 원칙 1번 원칙 동기는 원칙적으로 자기 속으로 마음먹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럼 시험에서는 어떤 거는 마음을 먹고 자기 혼자서 생각만 하고 어떤 계약했다 금방 뭐랬노? 자기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여 했다. 근데 아직까지 뭐 표시되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 거. 또 소문을 믿고 했대. 이게 뭐를 믿고? 소문을 믿고 이런 거 전부 다 동기상의 착오다. 뭐를 믿고? 소문을 믿고 자기 혼자서 마음을 먹고 판단하여 이렇게 나오고 그게 무슨 뭐가 되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예를 들면 뭐 혁신도시가 뭐 생기면 집값이 뭐 폭등할 거라 믿고 1억짜리를 1억 2천 약간 비싸게 샀다. 두세 배 폭등할 거라 믿고 누구 혼자서?
근데 나중에 그게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아가지고 지정된 집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안 하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원칙, 동기는 의사표시 요소가 아니므로 동기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되지 않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예외,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어 무슨 방이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 중요분의 착오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 동기는 됐습니까?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합이 고 잘 나온다.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 하면 OX? X. 고 잘 나온다. 고 지문. 합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표시되고 알려지고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기로 인정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합의까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 무슨 방향에서 유발된 때, 상대방이 유발된 때는 누구 때문에 시작, 여기서 상대방에서 유발했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시작? 상대방 때문에 시작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무조건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상대방 사기에서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는 그럼 여러분 상대방이 사기에서 동기의 착오에 빠졌다는 것은 상대방 때문에 착오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된 동기나 마찬가지고 유발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기 또는 착오를 가지고도 뭐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사기 또는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 짱짱짱. 4번 뭐 짱짱짱.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4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여러분 동기의 착오에 빠졌을 때는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여러분 오리지널 이 제3자 사기는 무슨 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요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선임이 무관실이면 그대로 뭐 효지 결국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근데 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요게 중요하다. 뭐의 착오? 동기의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을 때는 110조 2항 금방문에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이제 110조 2항 하면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럼 110조 2항 하면 제3자 사기 나오면 무슨 방이 꼭 나와야 되노?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근데 요 동기의 착오에 빠졌을 때는 110조 2항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몇 조? 109조 착오만을 적용한다 이게 뭐만을 적용한다? 착오만을 적용한다 꼭 기억한다 이게 그럼 착오만을 적용한다는 말은 누구만 가지고 판단? 표자만 가지고 판단 아니에요. 빨리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지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뭐가 손해가 발생하고 이게 그럼요 109조 착오만을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어쩌고 저쩌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악의 또는 과실 이런 말로 오면 무조건 OX X 그런 말이지 문제 풀 때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 동기의 착오가 제3자의 기망에서 일어난 경우는 제3자의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던 110조 2항 규정을 적용할 게 아니라 몇 조? 몇 조? 109조 의사표시의 법리를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 가부를 뭐한다? 가려야 한다. 굉장히 판례다고 꼭 기억한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 109조만을 적용한다는 말은 뭐라는 거기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요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는데 꼭 기억한다 다시 뭐만 적용한다? 109조 109조 적용한다는 거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야 되노? 표자 그렇지 상대방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안 된다 절대로 짱짱짱 그럼 자 다시 그 4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노?
동기의 착오가, 아예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뭐의 착오가? 동기의 착오가 누구에서? 제3자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그거 꼭 기억한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착오 취소 요건 간다. 이렇게 하면 진도 못 나간다, 이게. 자, 취소하려면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중요한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과실. 하고, 그럼 네 번째,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번이 제일 중요하노? 4번. 뭐가 제일 중요하노? 4번.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하여야, 즉, 무슨적 불이익을 입어야만 경제, 꼭 짱짱짱, 그거,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 가지고 낸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나머지 뭐 여러분이 쭉 그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3번 몇 번? 3번 무슨 3번? 방가로 3번 고체 거 무슨 가로 3번? 방가로 3번 아니 못 찾았습니까? 찾습니까? 무슨 가로 3번? 방가로 3번. 뭐가 있노? 착오는 상대방의 무슨 가능성, 인식 가능성 묻지 않고, 오직 누구만 가지고 따진다, 빨리. 표의자. 그치?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몰랐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시, 아까 기본 요건은 누구만 가지고 따지노, 빨리. 표자 몇 개? 세 개. 되라. 중요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러면 아까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상대방이 알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오면 OX X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 그럼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항상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항상 반드시 취소 못한다. OX 아까 X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고 그제 넘어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노? 방가로 3번. 무슨 가로 3번? 방가로 3번.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알면서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쭉 공부는 뭐부터 돼야 되노? 어? 시스템 맞다. 또 뭐 칠판. 시스템 칠판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책이나 요약집은 뭐 하는 거고? 확인. 그렇지. 확인, 보충하는 거지. 이걸 책을 읽어서 알아야 되겠다. 못한다. 왜냐면, 우리 그 책도 대학 교재를 뭐 한 거다? 줄여놓은 거다고. 줄여놓은 거니까, 뭐, 처음 법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읽으면 띵하지. 10번 읽어도 띵하다고. 그럼 이제 뭐를 기억해야 되노? 그렇지. 칠판 누가 해준 거? 천일생이 해준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아 이런 식으로 표시하구나 이렇게 되어있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책 읽으면 될 거라고 하는데 택도 없다. 처음 아는 사람은 책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아는 사람은 뭐 듣고? 강의 기가 뭐가 나도록? 빵꾸가 나도록 듣고. 그러면 이제 그게 되면 이제 책 읽는 거지. 처음부터 책 읽어갖고 되는 거 아니지. 띵 하거든 이렇게. 이 읽으면 모르지, 뭐, 처음 보는 사람 읽으면은. 그 다음, 착오 효과, 그지? 뭐, 여러분이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내는 거, 오른쪽 올라가서 가로 3번 잘 나온다. 여러분, 착오는 오직 누가 취소한다? 표의자가. 근데 3번, 무슨 방은, 그거 잘 나온다. 무슨 방은?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착오는 누구를 위한 제도니까? 표자.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야 너 어차피 취소할 거니까 내가 취소할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취소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잘 나온다. 그 다음 4번 아까 뭐 했다? 해제했다더라도 뭐 했다더라도 해제했다더라도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매수인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한다. 그럼 매수인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지? 3번, 4번 잘 나온다. 그 다음 5번은 이거 딱 지문에 나온다. 이 지문 5번은 여러분 일부 무효. 무슨 무효? 일부 무효.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 유효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외 유효분만 유효하기 위해서는 무슨 가능성이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상적 의사 뭐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것처럼 자 일부 유효 3개 같이 기억한다. 무슨 유효?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다시 뭐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거기에서 핵심 단어 아니 그렇게 일부만 취소하기 위해서는 요건 뭐 분할 가능 유지하려는 가상적 의사 그 두 개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무슨 가능? 분할 가능. 무슨 적 의사? 가상적 의사. 한번 몇 개 할 수 있노? 몇 개? 아까 세 개. 무슨 유효?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다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분할 가능. 근데 불가분적이다 하면 나눌 수 없다. 그러면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착오가 있는 때가 없는 경우보다 표자에게 유리한 경우, 즉, 진위보다 표시행위가 표자에게 유리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아까? 상대방이 좋다. 너가 양도소득세 더 나온 거 내가 낼게. 하면은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한 때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어? 그 다음에 또 아까 표자가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말은 거꾸로 무슨 방은?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즉, 표자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로 3번, 짱짱짱. 밑에 4번에 가로 3번. 가로 3번, 그 몇 개 이야기하고 있노? 옛날에 공부한 거 한 개도 기억 안 나잖아요. 옛날에 공부한 거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화이경 몇 개 있노, 지금? 3개. 분쟁상 동그라미 뭐, 취소 못하고, 분쟁 이외상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사기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지금 화이경 나오면 몇 개 빨리 찾아야 되노? 3개. 무슨 사항에 착오가 있다?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분쟁 이외상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해계약 사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사기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그게 화해계약 무조건 취소 못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안에 구체적으로 나눠야 된다. 몇 개? 세 개. 그래야 시험에 합격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데 다른 학원에 다닌 사람 뭐 화해계약 무조건 취소 못한다. 그렇게 해요. 뭐 큰일 난다. 몇 개 있노? 몇 개? 세 개. 출제자는 어떤 사람? 그렇지. 야비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막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단순하게 시험 문제 안 낸다 했다. 출제한 사람은 야비한 사람인데 그 야비한 사람을 내가 극복해야만 무슨 합격? 추가합격.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착오와 뭐? 담보 책임. 하면 여러분 우리 판례는 의사표시 파트에서 무조건 두 개 다 되면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한다.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그렇지? 착오도 되고 담보 책임도 되면 무슨 책임? 뭐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간다. 무슨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자 무슨 강박? 사의 강박. 잠깐 쉬었다. 원래 이게